슬기로운 전반전 두 번째 복습 시간입니다. 총 14문장을 저와 함께 중국어로 연습해봐요. 시작합니다. 저기 동급생, 미안한데 여기 내 자리야. 동쉐, 不好意思啊, 这是我的床位. 동쉐, 不好意思啊, 这是我的床位. 同学,不好意思,这是我的床位. 먼저 온 사람이 임자인 거 몰라? 즉, 선착순인 거 몰라? 를 중국어로 不懂先到先得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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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 더라고 있습니다. 더. 근데 이 위에 다 표시되어 있잖아. 可这上面都标了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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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표기하다, 표시하다. 중국어로 네, 标, 标입니다. 일성, 标. 1번 침대 샤랑랑, 2번 침대는 너 거잖아. 1호 床 샤랑랑, 2호 床位是你的. 1호 床 샤랑랑, 2호 床位是你的. 1호 床 샤랑랑, 2호 床位是你的. 침대, 정확히 말하면 침대 자리.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네, 床位, 床位, 床位라고 합니다. 이거 다 사전에 배정된 거야. 这都是事先安排好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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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요 시는요, 가볍고 빨리 읽어서 요 시로 넘어가야 돼요. 얘도 시고 발음이 얘도 시죠. 그래서 都是事先이 아니라 都是先. 네, 시를 가볍고 빨리. 这都事先安排好的. 왜 꼭 배정에 따라야 하는 건데? 为什么非要服从安排呢? 为什么非要服从安排呢?为什么非要服从安排呢?꼭 뭐뭐 해야 한다. 非要, 그죠? 非要, 服从, 복종, 즉 따라야 한다. 그죠? 안排, 배정에 따라야 한다. 非要服从安排. 为什么니까? 왜, 그죠? 为什么非要服从安排呢? 미안한데 내가 먼저 와서 여기 골랐어. 不好意思,我先到就挑了这里.不好意思,我先到就挑了这里.不好意思,我先到就挑了这里.고르다, 선택하다를 네, 挑 일서입니다. 挑 아니에요? 挑了这里. 이 사람 왜 이렇게 막무가내야? 这人怎么这么不讲道理啊?这人怎么这么不讲道理啊?这人怎么这么不讲道理啊? 네, 막무가내다, 아나무인이다. 어떻게 표현해요? 네, 不讲道理, 不讲道理. 네, 怎么这么, 왜 이렇게? 지난번 패턴 중국어 시간에 제가 요걸로 요 패턴으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这人怎么这么不讲道理啊? 됐어 됐어. 침대 하나 가지고 그럴 필요까지야. 好了好了,一个床位放不着。好了好了,一个床位放不着。
好了好了，一个床位放不着。 그럴 필요까지야 없다라고 표현할 때는 네, 放不着, 放不着, 放不着 이거 기억해 주세요. 放不着. 小雨, 아니면 내 이 침대 내줄게. 小雨, 要不 我这个床位让给你。 小雨, 要不 我这个床位让给你。 小雨, 要不 我这个床位让给你。 네, 양보해주다, 내주다 어떻게 표현해요? 네, 让给你, 让给你 하면은 양보해주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요? 我这个床位, 내 침대 자리를 让给你, 너한테 양보해주다, 让给你, 让给你 이것도 기억해주세요. 고마운데 난 여기가 좋아. 谢谢啊，我就喜欢这里。谢谢啊，我就喜欢这里。谢谢啊，我就喜欢这里。 여기가 좋다. 喜欢这里。喜欢这里. 그죠? 근데 就를 넣어서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다라는 걸 강조할 때 我就喜欢这里。我就喜欢这里. 그죠? 아니면 랑랑아, 너가 내 이 침대로 와. 要不朗朗你来我这张床要不朗朗你来我这张床要不朗朗你来我这张床 침대의 양사는 네, 짱입니다. 그래서 이 침대를 중국어로 这张床这张床이라고 하죠. 싫어, 난 내 자리를 원해. 不要，我要我自己的位置。不要，我要我自己的位置。不要，我要我自己的位置。 네, 자리 중국어로 네, 位置, 位置 무슨 자리? 내 자리, 我自己的位置，我自己的位置가 되겠습니다. 오, 되게 흥미진진한데? 好精彩！好精彩！好精彩！ 흥미진진하다가 네, 精彩 어떤 경기나 연극, 공연, 시합 이런 게 재밌다라고 느낄 때 精彩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앞에 好는 뭐예요? 좋단가요? 아니죠. 매우라는 부사입니다. 好精彩 하면 되게 흥미진진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문장 끝났습니다. 오늘은 몇 문장 마치셨나요? 내일도 놀러오셔서 오늘보다 좀 더 많이 중국어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